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초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초향을 경상도 사람들은 방아잎, 방아, 방해라고 부르면서 약용도 하고 또 향신료로도 이용을 하고 채소로도 이용을 하는 풀입니다. 배초향 잎에서는 독특한 향기가 나는데 박하향과 비슷한 향을 내뿜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경상도 지역 사람들은 즐겨 이용을 하는데 다른 지역 사람들은 싫어하는 사람은 엄청 싫어하고 또 개 중에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호불호가 극명한 풀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것도 웰빙, 힐링 시대가 되면서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들은 즐겨 먹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경상도 사람들은 이 배초향을 담장가에나 우물가, 길가, 텃밭가에 심어두고 가정상비약으로 그리고 채소로 이용하고 이제 초피잎이나 열매, 초피열매와 더불어서 배초향 어린 잎도 추어탕에 넣어서 고기 비린내 제거용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생선들은 주로 이제 그 성질이 차고 배초향이나 초피는 성질이 따뜻하므로 추어탕이나 생선 매운탕 같은데 두 가지 다 이어도 좋고 두 가지 다 먹고 하면은 배초향 한 가지만 또는 초피 한 가지만 넣어도 생선 비린내가 제거가 될 뿐만 아니라 차가운 성질의 물간 생선을 먹고 배탈이 난다든가 할 때 치료약으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 배초향을 생잎을 쌈도 싸먹고 부침개도 부쳐먹고 또 이렇게 자잘한 꽃이 맺히는 이 꽃송이를 따가지고 찹쌀풀을 끓여서 발라서 바짝 말려서 보관해 놓고 기름에 튀겨 먹는 북악으로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꽃에는 꿀이 많아가지고 꿀벌들이 꿀 빨아먹기 위해서 많이 모여드는데 그러므로 벌을 키우는 농가에서는 중요한 밀원 식물이기도 합니다. 외국에서 발간되는 허브백과에서는 이 배초향을 코리아 허브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 외국 사람들도 이 배초향을 많이 이용을 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고 할 때 땀을 통해서 소금 기운이 따라 나가 버리면은 일사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데 경상도에서는 장떡이라는 독특한 음식 문화가 있어서 이 음식을 만들어 먹음으로써 미리 예방을 합니다. 장떡이라는 것은 이제 밀가루에다가 된장, 고추장 등을 첨가해서 식용유를 둘러서 부침개를 부쳐 짭짜름하게 구운 반찬을 장떡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장떡에 들어가는 재료가 보통 보면 이제 이 방아잎하고 초피잎 또 가죽이라고 하는 참죽나무잎 등을 넣고 장떡을 구워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장떡을 구워 먹으면은 봄부터 가을까지 들에서 일을 하면서 땀을 많이 흘려서 소금 기운이 부족해서 사람이 어지럽고 일사병이 올때 예방약이 됩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제 이 배추 향을 생활 공간 주변 급할 때 손길이 바로 갈수 있는 가까운 곳에 심어두고 음식 재료로 이용을 했는데, 배추 향은 양명으로 곽향이라고 부릅니다. 맛은 맵고 성질은 따뜻한 약초입니다. 이렇게 이제 꽃이 필때 뿌리를 제외한 땅 위, 지상부 이 줄기까지 전부 다 베어서 그늘에 말려놓고 부드러운 잎은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보관해놓고 뭐 생선 매운탕이나 가을에 추어탕을 끓일 때도 그 가루를 한 스푼씩 넣어서 생선 비린내도 제거하고 또 차가운 성질의 생선에 이 따뜻한 성질의 약초를 염으로 해서 배탈이나 그런 탈이 생기는 걸 방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배초향은 기의 순환을 촉진시키고 체내에 침입한 병원균과 미생물에 대한 방어력이 특별히 높아가지고 전염성 질환을 치료하는데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여름에 이 잎을 차로 따라서 마시면은 더위를 잊게 하고 몸이 가벼워지면서 소화력이 왕성해집니다. 또 줄기 같은 경우에는 입안에 물고 씹으면서 계속 입안에 씹고 있으면은 입안에서 나는 냄새, 구취와 음주 후에 나는 구취를 거치게 하는 그런 효능도 있고, 또 여름에 이질에 감염이 되어서 설사를 하고 할 때, 이걸 달여 마시면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병이 낫는 그런 효과를 발휘합니다. 소화기 계통의 기능을 항진시킴으로써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병원균이라든가 사기로 인한 체표의 피부 표면에 사기를 발산시켜 주므로 소화불량, 설사 등에 아주 효과가 있고 또 감기에 효과가 아주 좋은 약재이고 또 음식을 잘못 먹어서 구토, 설사 등을 할 때도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메스꺼운 증상, 몸에서 열이 날 때, 식욕 부진, 이유 없이 배가 팽팽하게 부풀어 올라서 밥맛도 없고 할 때도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배초향에 들어있는 성분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은 당뇨와 고혈압에도 아주 탁월한 효능이 들어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걸로 연구 결과 밝혀진 풀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담장가에 이렇게 심어두고 활용하는 배초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